유니버시티, 저 62쪽이에요. 워시 유니버시티를 꾸며주겠죠. 무슨 대학이요? 워? 무슨 대학을? 워시 유니버시티? 디디유 그레이드, 당신을 졸업했습니까? 자,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케임브리지 대학이란 뜻이에요.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자, 언제 졸업했습니까? When did you graduate? When did you graduate? 여기 쓰죠. 언제 졸업했습니까? I graduated last year.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자,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내년에 졸업합니다. 내년에 졸업하는 거니까 미래죠? 맞지? I will graduate from. 자, 이봐. 아까 설명한 거 나오잖아. 자, graduate 밑줄 쳐봐. graduate 밑줄 쳐봐. 자, from에 동그라미 쳐봐. 저 프람 있었죠. 거기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놔. I graduate, I will graduate from Cambridge 나왔잖아. graduate 밑줄 프람 동그라미. 자, 내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할 겁니다. 라는 뜻이죠. I will graduate from Cambridge University next year. 여기까지 이해가죠? I will graduate from Cambridge University next year. 정말요, 놀랍네요. Really? That's surprising. Really? That's surprising. Surprising 알죠? 놀라운. Surprising. 놀라운 뜻이죠. 그래서 밑에 봐봐. 졸업 연도는 출생 연도를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알고 싶을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자, what university를 쓰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언제일 때는 when이잖아. 맞죠? 언제가 아니라 어느 대학이니까 what university.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알아둘 거는 봐봐. 이거 university 강세, university. 자, 여기 찍어 봐. University야, university. 자, 강세 찍어봐요. University. 그 uni 다음에 v 다음에 e에 강세 찍어라. University. 거기 강세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우리가 대학은 college라는 게 있어. 이 university 말고 college가 있어. college. 이거 college하고 university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혹시 알아? college와 university의 차이점. college 들어봤어? 콜리지와 유니버시티 차이점은 이 콜리지는 잠깐 단과대학이고 유니버시티는 종합대학. 무슨 말이냐면 종합대학은 뭐 인문대, 경상대, 법정대 뭐 이런 거 들어봤지 대학에서 뭐 법정대 뭐 그다음 또 뭡니까 의학계열, 약학계열 여러 학교들 있잖아 그런 그 대학들이 되게 많은 거 이게 종합대학 이해가요? 근데 이 단과대학은 대학인데 이런 뭐 무슨 대 이런 게 아니라 과가 몇 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과대 종합대학이 좀 중학생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단과대학은 이렇게 쓰면 쉬워 과가 몇 개 없는 대학 이해가요? 과가 뭐 국문과 뭐 철학과 뭐 경영학과 이렇게 해서 과가 몇 개 없어 그러면 단과대 무슨 말 이해가요? 근데 종합대학은 과가 많은 대학 과가 여러 개 있는 대학 그런 걸 종합대학이라고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그래서 학교가 좀 작은 학교는 단과대학이 많아요. 작은 학교. 무슨 말 이해가요? 작은 학교. 그 학교 중에 좀 작은 학교가 있거든, 캠퍼스가. 그런 곳은 단과대학이고, 여러 개의 과가 있는 학교를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알아둬요.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컬리지와 유니버시티의 차이점. 다시 이제 보세요. 다시. 자, 다시 62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봐봐. 자, 어느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자, 무엇이 뭘 꾸며준다고? University. What university did you graduate? 케임브리지 대학교입니다.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언제 졸업하셨습니까? When did you graduate?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I graduated last year.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내년에 졸업합니다. I will graduate from Cambridge University next year. 자, will을 쓰는 거 알겠죠? 내년이니까 미래니까. 정말요? 놀랍네요. Really? That's surprising. 자, 여기까지 이해하지? Really? 정말요? That's surprising. 놀랍네요.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